제가 아프리카를 1년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로 배우는 중국어다라는 책이 나왔고요. 책을 약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책한 권을 만드는 데까지. 그래서 아프리카 TV 중국어 전문 BJ 내가 막내 마음대로 수식했어. 제가 직접 만든 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책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드릴 거고요. 잠깐만. 쉬었던 다시 갈게요. 다시 방송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책 소개 좀 드릴게요. 자, 이 책은요, 사실은 현재 직장인 분들을 위해 만든 책이라서요. 책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책 속에 주인공들이 따로 있고요. 이 주인공들의 대사를 따라 하다 보면 내 입도 트이는 뭐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구조로 만든 책이라서요.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은 공감하기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앞에 뭐 인사말 같은 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인사말은 누구나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 책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김원빈 씨. 주인공은 김원빈 씨고요. 그리고 김원빈 씨가 자꾸 추파를 던지는 장미 씨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따라서 한 3주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간단한 작업 멘트들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김원빈 씨에게 독서를 퍼붓는 개과장이 있어요. 사실은 개부장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너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개과장으로 쇼부를 받고요. 개과장, 워커홀릭을 가지고 있는 김원빈 씨 상사예요. 약간 일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직장 속에서의 어떤 대화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어 공부를 강요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왕건 씨가 있습니다. 네, 이 왕건 씨는 중국어 공부를 되게 중시해가지고 중국어 학습을 장려하는 대표이사예요. 이네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중국어를 조금 배워보는 스토리텔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났고요. 이제 김원빈 씨가 첫날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방송을 할 때요, 초보 방송을 길게 하면 싫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아침에 출근길에 한 10분, 20분 정도 영상을 보면 간단하게 한두 마디 정도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대현님 고맙습니다. 시신이다. 이거 싱싱체지요. 자, 첫날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위크 1, 첫 주, 띠 이거 싱치 첫 번째 주에 데이 1하고 데이 2까지 총 50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렙까지 만드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어라는 게임에 들어와서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레벨 레벨업에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렙에서 2렙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주 LG팬님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오늘 방송을 아무리 들어봤자 안녕 하고 안녕 이거밖에는 배울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거기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꿀 표현으로 꿀팁으로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예약 주문은 목요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데서 인터파크 이런 데서 그때부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아직 안 돼요. 오늘 내일 제가 날짜가 픽스되면 수요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요일부터는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인사 안녕하고 안녕 요거 두 개만 할 거예요. 벌써 다 배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진짜 쪼렙이 아닌데 오시는 분들 재미없으실까봐 몇 가지 표현들 준비했으니까 잠깐만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는 한가워싱은 금요일날 할게요. 자, 데이 1. 이게 그냥 1레벨 생각하시면 돼요. 1레벨 데이 1이고요. 자, 첫날 우리의 김원빈 씨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첫날 김원빈 씨가 할수 있는 일은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원빈 씨가 개과장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병음 읽는 건다 배웠어요. 중국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병음만 보고 여기 그 한자만 보고 탁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병음을 함께 보셔야 처음에 학습을 할수 있고요. 하이즈라님 고맙습니다. 자, 김원빈 씨가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잘 봐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개과장에게 인사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닌 하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닌 하오. 병음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문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문으로 써서 괜찮아요. 자, 닌 하오라고 인사를 했어요. 김원빈 씨는 상사에게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닌 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예의 발라. 그래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직장 가셔가지고요. 상사한테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과장이 매너가 없네요. 과장은 다 개과장. 닌하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김원빈 씨에게 그래도 아랫사람이니까 처음에 잘 기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빼고 가장 흔한 인사, 가장 흔한 인사로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1번 니하오, 2번 니하오. 자, 1번 니하오, 2번 니하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삼성, 삼성이 같이 나올 때, 그렇죠? 그러면 삼성, 삼성이 언거푸 나올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뭐 플러스 뭐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1번 한 사람들 분발하세요. 정답은 2번이요. 제주 LG팬님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다안스 아. 정确的 다안스 아. 삼성, 삼성이 같이 나올 때는요. 힘들어. 누구나 다 힘들어. 그래서 앞에 거를 이성으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대신에 그냥 쓸 때는 자기 성조대로 써줍니다. 자, 니하오 라고 인사하지.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진 않아요.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닌하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니하오 라고 이렇게 인사해도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마음을 담아 공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면 닌하오 라고 해도 되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니하오 라고 해맑게 했다고 해서 쟤 되게 예의 없어, 쟤 개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는다는 거. 저 학교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저 지금 경기도 분당에 있어요. 저기 저는 조선족 아니고요. 경기도 분당에 있습니다. 아, 중국어는 존댓말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게 닌하오기는 해요. 그래서 알아두면 나중에 뭐 택시 탔을 때도 닌하오라고 하면 기사님 기분 좋으니까 돌아가지 않겠지. 자, 한번 쭉 복습해 보세요. 닌하오 그리고 니하오. 실제적으로는 여기 하나는 2, 3, 하나는 3, 3 돼 있지만 말은 똑같이 나와. 왜냐하면 3, 3도 2, 3으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요, 결국에는 이걸 보고 읽는 거, 병은 보고 읽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진짜 뇌에 주름만 있으면 보고 읽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책을 구입하시면요, 왼쪽 부분을 가리고요, 오른쪽만 보고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닌하오하고 니하오하고 둘이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둘 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만 보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말 천천히 좀 해요. 그러면 또 늦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무 답답해요, 지겨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가급적 천천히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라고 존댓말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른쪽부터 봐야 되는군요. 아니야, 왼쪽을 먼저 보고 나중에 왼쪽을 덮고 오른쪽만 보면 돼. 오늘은 되게 말 빠르다고 하는 사람이 많네. 알겠어요. 제가 잘 수렴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존댓말로 인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빨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좀 긴장돼서 그런가 봐. 자, 닌하오, 닌하오 라고 쓰면 돼요. JTN잖아. 자, 닌하오, 닌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한테나 뭐 호텔에서 이렇게 부유에 호텔에서 점원이 걸어온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선생님한테도 그냥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장 흔한 중국 인사는 기분 좋게 니하오 라고 하면 돼요. 대신에 이때 3-3으로 하지 않고 2-3으로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니하오. 그치, 같이 해봐. 니하오, 니하오. 요게 오늘 메인이에요. 니하오. 요거 하시면 여러분 이제 1렙 레벨업 비션 클리어. 니하오. 그쵸, 니하오. 채팅방 좋습니다. 쉐더하오. 왕코시님 쉐더하오. 미니킬러님 안녕하세요. 쉐더하오. 니하오. 이제 우리 방 들어올 때요, 막 들어올 때 안녕 뭐라고 하더라? 하이 이런 거 쓰지 말고 니하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지만 8월까지는 등록이 끝났습니다. 자, 니하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너무 쪼렙 같아. 어디선가 공부한 것 같아. 그러면 보스 레벨을 통해서 한 가지 새로운 신조어들을 배워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필드예요. 요거는 일반 필드. 요거는 그냥 일반 필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템들은 일반 필드에서 쓸 수 있는 보급 아이템이고요. 자, 닌하고 니하고 하오. 오늘은 꼴랑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외우는 거야. 아이템을 그때그때 모으는 거. 이거 외우는 게요, 롤에 나오는 캐릭터, 새로 나오는 거 이름 외우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이 아직 흥미가 없기 때문에 롤 캐릭터는 보기만 하면 외우지만 이거는 봐도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흥미가 붙을 때까지는 좀 쓰면서 외우시면 돼요. 이게 그냥 롤 캐릭터 이름 외우듯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 꼴랑 3개 했어요. 닌, 하오 했고요. 니, 하오. 이렇게 3개 했어요. 도주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배운 거 3개 아이템 수집하신 거 닌하고 니하고 하오 했고요. 니는 너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당신, 너님이 되는 거고요. 니는 앞으로 계속 쓰실 그냥 just yo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오, 좋을 호자는 남녀가 같이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계집녀자의 아들자자. 그래서 좋다, 안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안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이 좀 깨져요. 나중에 책 사서 보세요. 노림수야, 노림수. 너무 선명하면 책 아무도 안 살까봐 노림수예요. 제주 에즈베님 고맙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자, 닌, 니, 하오. 그때그때 단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밀려놓,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밀어놓으면 다음에 다시 하기가 싫어요. 다시 해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늘 요 세 개라도 그때그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부가 설명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하오는 일상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때와 장소, 상대방의 신분의 고, 저, 뭐 신분, 지위의 고, 저, 하, 뭐야, 그걸 다 막론하고, 이게 버벅대니?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교양있게 인사하고 싶으면 니에다가 마음심을 담아가지고 닌하오라고 인사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손 윗사람이나 초면인 관계, 특히 비즈니스에서 초면인 관계 때 닌하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교과서 같은 거 보면, 특히 한국인들이 쓴 교과서 같은 데 보면요, 추츠지엔미엔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추츠지엔미엔, 뭐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중국인이 쓰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중국 친구들이 얘기하기에 추츠지엔미엔, 하지마시대, 이거는 처음 뵙겠습니다는 참 한국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닌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굳이 초면에 뵙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진짜로 중국인 입에서 나온 거 못 봤어. 근데 한국에서 중국어 배운 사람, 아니면 한국, 중국에서 유학한 한국인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은 중국인한테는 그냥 추츠지엔미엔 대신에 한국식 중국어 말고요, 그냥 아까 배웠던 닌하오 쓰면 돼요. 닌하오. 이게 훨씬 더 네이티브 같아. 더 쉽고 더 네이티브 같아. 닌하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중국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닌하오, 추츠지엔미엔,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 자, 우리는 닌하오만 건져갈게요. 닌하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아프리카에 보는 연령대가 보통은 10대, 20대가 더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니하오 가장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채팅방 같은 데서 세련되게,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 그런 채팅창에서나 아니면 웨이신 같이 카톡 같은 걸 할 때는요,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자, 하이, 하이를 이렇게 한자를 넣어서, 죄송한데요, 채팅방에 하이 한자 좀 적어주세요, 매니저님. 이게 너무 깨져가지고 글자 선명하게 안 나오니까 하이 채팅방에 한자 올려주세요. 그 중국은 자기들의 이 한자 부심이 쩔어요. 이 한자 부심, 중국어 부심.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다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요, 영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외래어를 다 한자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채팅방 아름답습니다. 자, 하이도 H-I로 쓰지 않고 자기들의 한자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H,
AI로 써가지고 Hi 이렇게 쓰죠. 그렇죠. 시에너 하우 Hi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가라오케 맞아요. 노래방도 가라오케. 오바마도 아 오바마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꾸거든. 한자 부심이 쩔어가지고 Hi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Hello라고 하지 않습니다. Hello, Hello라고 인사해요. 채팅방 좀 적어주세요. Hello, 자 Hello. 근데 이때는 성조를 지켜가지고 하루어 이렇게 인사하면 좀 병맛이야. 이렇게 인사하면 좀 부족해 보여요. 하루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진짜 헬로우 하는 느낌으로 하루어 하루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사람이 이상했어. 얘네는 왜 헬로우를 하루어라고 하지? 근데 뭐 영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헬로우가 가장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자기들만의 한자로 바꾼 거였어. 그래서 할로, 할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런 거는 근데 막 내가 막 되게 아저씨인데 젊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할로 하면 좀 없어 보이고요. 채팅방 같은 데서 이렇게 쓰면 뭔가 되게 센스 있어 보이고 좀 세련된 느낌이 나요. 할로 아니면 하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거울 보고 나한테 어울리는 거 하면 돼요. 자, 거울을 보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냥 점잖게 그냥 니하오 혹은 닌하오 쓰면 되고요. 봤더니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헬로 하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중국인들 채팅 빨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글 채팅 연습하면 빨리 되는 것처럼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가 빨리 안 쳐질 것 같은데 한자로 바로 쓰지 않고요. 병음이라고 해서 로마자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알파벳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거랑 비슷하게 채팅을 하고 있어요. 방송 오래 참여하시면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 1. 여러분들이 니하오 안녕 하고 닌하오 안녕하십니까 를 할 수 있으면 1렙으로 레벨업 성공! 두둥! 1렙 레벨업 성공! 근데 하루에 한 개씩만 하면 50일 동안 하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하루에 데이 2까지만 할 거예요. 데이 2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안녕 하고요. 안녕. 요거까지 두 개만 할게요. 자, 니하오, 닌하오.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이제 저한테 인사할 때는 니하오. 왠지 닌하오 하면 내가 너무 늙은이 같으니까 니하오라고 쓰면 되고요. 중국 환율 전망. 그걸 내가 여러분 듣겠니? 자,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레벨 2 넘어갈게요. 쪼레 극복은 아니에요. 50일 함께 하셔야 쪼레 극복이고요. 저스 시엔창 즈보마. 시엔창은 아니지만 즈보는 맞습니다. 이모님, 닌하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니하오 정도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 천천히 합니까? 매니저님? 더 천천히 합니까? 나는 지금도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더 천천히. 여기까지가 레벨 1입니다. 니하오, 닌하오, 하이, 할로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읽을 수 없다. 이걸 읽을 수 없다. 병음을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아직 시작을 할 수 없거든. 요거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은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왕초보 검색하셔가지고 제 거 이미 한 거 OT를 다시 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회화만 조금 배워도 나중에 단어 외우기 쉽겠죠? 그럼요. 근데요. 처음에 석 달 정도는 일단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중국어 되게 몇 번 포기했죠? 이번에 석 달 정도만 같이 가봐요. 그러면 진짜 뭔가 세계가 열린다니까? 뭐 결계가 이렇게 열린다니까? 근데 좀 같이 가봐요. 한 두 번 해보고 아이씨 병맛이 나고 그만하지 말고 뭔가 자기를 레벨업을 좀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다지 안 빨라요. 감사합니다. 부탈콰마. 하드. 하이. 좋아요. 한국말은 괜찮고요. 중국어 발음할 때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닌하오 그리고 니하오. 그리고요, 이렇게 쓸 때 이걸 좀 이용해. 그냥 닌하오 이렇게 하지 말고 니하오, 니하오, 이삼 이렇게 이용하면 더 쉽게 발음을 할 수 있어. 특히 이성할 때는 웃어. 여러분은 못생겨서 웃어야 돼요. 그래서 닌하오 이렇게 웃으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영어도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되게 옹알이 하는 것 같은데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영어가 되게 더 생동감 있게 들리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더 찰지게 들려요. 니하오 하는 것보다 니하오 이렇게 하는 게 더 찰지게 들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못생겨서 웃어야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하오. 나는 예쁜가요? 그래서 웃잖아요. 계속 웃고 있잖아요. 입이 찢어지도록. 즈보하오병량 시신이요. 슬라이즈 중국어도 동시에마. 자,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고요. 여러분 준비되시면 레벨 2 넘어가고 가급적 10시 반 안에는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자주 웃으세요. 어기조사 설명은요. 다 해놨어요. 이미 블로그 가면 다 있어요. 뭐, 마, 뭐, 러 다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다 해놨어. 내가 방송을 1년을 했거든. 1년 동안 거의 다 했어. 문법도 거의 다 했고요. 장문도 거의 다 했고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니 칠반어밖에 모르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니하오밖에 몰라요. 칠반어라도 아니까 우리보다 한 문장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자, 니하오. 예, 요게 오늘의 메인 퀘스트였습니다. 자, 스토리 퀘스트는 잘 따라하고 있고요. 준비되시면 바로 레벨 2 넘어갈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그날그날 보급된 아이템을 잘 수집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템. 그때그때 못 모으면 나만 도태되거든. 이 아이템들을 잘 모집하세요. 이렇게 컬렉션을 하세요. 오늘 닌, 니, 하오 이거를 쓰기까지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운다라는 마음 말고 수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니 취 날, 날 또 부취야. 난 안 가. 여러분이 안 가면 난 안 가. 난 계속 있을 거야. 로마 로마. 저는 중국어 20일 코스짜리 3일하고 포기했어요. 이번에는 하지 말아보세요. 진짜. 진짜 하지 말아봐. 중국어 진짜 핵쉬워. 캐쉬워. 진짜 롤보다 쉬워요. 롤은 왜, 롤은 포기 안 하면서 왜 이건 포기해요? 이건 롤보다 쉬워요. 진짜로. 롤을 못하면 사람들이 엄마 아빠 욕하지만 중국어는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람들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볼만해. 설득력 있죠? 롤을 못하면 막 조상까지 욕한다? 근데 중국어 못한다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안 그래. 막 북돋아주지. 힘을 북돋아주지. 막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쓰지. 민마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하트하트 별하트 별별님 고맙습니다. 시신이도 우거 시신치치어짜로 와더프란스 고맙습니다. 데이 2는 바로 진행할까요? 롤이 쉬웠어요. 롤은 재밌었던 거지. 그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은요 지금 니하오 꼴랑 니하오를 배우면서 막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또 행방이에요. 그냥 재밌어 하시면 돼요. 재밌어. 그냥 여러분들은요 재밌어 하는데 소질이 있으면 축구선수가 될 거고 축구를 재밌어 하는데 잘 못해도 재밌으니까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겠죠. 뭐 해설자가 되거나. 근데 축구를 암만 잘해도 축구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관중밖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좋아만 하면 뭐라도 돼요. 나는 중문과도 아닌데 좋아하니까 BJ라도 하잖아요. BJ라도. 그러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아만 하세요. 좋아만. 그냥 좋아만 하시면 잘하게 해드릴게요.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아. 영어만큼 막 10년씩 걸리지 않아. 스트라이커가 되어야지. 그럼요. 좋은 골 넣으실 수 있어요. 완전 피어량한 골 넣게 해드릴게요. 월요일 아니고요. 월수금. 월수금은 다 왕초보인데요. 하루에 네 문장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루에 두 문장. 근데 우리는 이틀치를 하루만에 할 거니까 이틀치를 할 거니까 하루에 네 문장을 하는 거고요. 아이템은 기껏해야 10개 미만이에요. 10개 미만. 자, 여러분 못생겨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못생겨서 웃어야 하지만 못생겨서 관중밖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준비됐으면 데이 2 넘어갈까요? 제 정면을 보고 싶으신 분은 모니터를 요렇게 살짝 돌려보세요. 모니터를 요렇게 돌려보세요. 자, 페이님은 어깨 노출을 자주 하네요. 이쪽은 하드웨어가 좋지 않아서요. 보여드릴 게 여기밖에 없어요. 나중에 날 추워지면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다른 데도 노출해드릴게요. 열심히만 하시면. 겨울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름은 더워서 누나가 여기 이것저것 넣을 수가 없어. 겨울에, 겨울까지 버텨주면 다른 데도 노출해줄게. 시와마? 자, 현대의학에 힘이 있어요. 원치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자, 레벨 2 고고하겠습니다. 경상도 남시군님 레벨 2 넘어갈게요. 자, 데이 2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할 줄 아는 게 인사밖에 없었어요.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되었으나 내 생에 가장 긴 하루가 지나간다.
둘째 날도 회사에서 가시방석이거든. 나만 병신인가? 왜 나는 일이 없지? 다들 바쁜 것 같은데 장그레 씨는 혼자서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루가 너무 길어요. 원래 직장인의 하루는 너무 긴데요. 신입사원의 하루는 정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 스토리를 따라갑니다. 내 생에 가장 길었던 하루가 간다. 나는 이제 집에 간다. 자, 해맑게 개과장님께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자만 보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병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원빈 씨의 말을 병음을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싸이, 찐.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보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짜이, 찐. 짜이, 찐.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한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꾸만 짜이, 찐. 사성이라고 버젓이 써있는데 우리의 한국인들은 자꾸만 잘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짜이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유학을 가면 중국인 선생님이 얘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를 갈라내는 방법이래요. 짜이찐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100% 한국인이래요. 여기에 사성이라고 써있거든요. 단칼에 냉정하게 짜이찐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짜이, 찐. 그렇죠. 이거를 짜이, 찐. 이렇게 하면 한국어는 짜이, 찐. 이렇게 인사해야 티나지 않아요. 사성사성으로 짜이, 찐. 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짜이, 찐. 자, 둘 다 우리 기능 매크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짜이나 찐이나 Z나 J나 지읒 발음 혹은 쌍 지읒 발음으로 들립니다. 자, 짜이, 찐. 이렇게 인사하면 냉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짜이, 찐. 해볼게요. 짜이, 찐. 자, 이따 스카이프 해볼 텐데요. 스카이프에서도 자신있게 하시면 돼요. 짜이찐. 냉정하게. 서울 남자처럼. 짜이찐.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짜이. 다시 제자에 볼감자예요. 다시 보자. 그래서 또 보자, 다시 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짜이찐은 우리말처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누어 쓰지 않아도 짜이찐 자체로 그냥 잘가 또 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녕히 가시는 분이나 안녕히 계시는 분이나 다 쓸 수 있어요. 남는 사람, 떠나는 사람 둘 다 짜이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대신 사성사성으로 쓰면 됩니다. 짜이찐. 자, 그렇죠. See you again 이란 뜻이고요. 아래가 see you까지 쓴 다음에 明天이 나왔으니까 next day, see you tomorrow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거는요. 이것만 보고는 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어 말해요. 아니요, 짜이찐. 자,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하세요. 짜이찐. 짜이찐.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만 보면 읽을 수 없어요. 아래에 있는 병음을 보고 읽어볼게요. 이거는 알파벳이라고 하지 않고요. 병음이라고 표현합니다. 明天见. 자, 이걸 이용해 턱을 明天见. 가고 있어요. 明天见. 내가 처음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걸 혼자 지하철에서 하기 너무 뻘쭘하면 손가락을 딱 들고 明天见 이렇게 하면 성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아무리 혼자 明天见 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손가락만 잘 이용해도 발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明天见. 잘하고 있습니까? 네, 스피니. 明天见. 따라하고 있습니까? 이따 스카이프로 확인해 볼게요. 明天见. 그러면 이거는 아이템을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 자, 방금 봤던 짜이찐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또 보자, 잘가의 표현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明天은요, 밝을 명자의 하늘천이에요. 새로운 하늘이 밝아오는 내일이에요. 내일, 뭔가 되게 희망차지. 새로운 밝은 하늘, 새로운 희망이 밝아오는 내일, 희망찬 내일이에요. 그래서 明天이라고 하고요. 明天에다가 찐, 볼견자를 쓰니까 내일 만나자가 되는 거죠. 두 개를 합치니까 明天찐. 자, 금방 까먹었죠. 다시 또 금방 외우면 돼요. 明天찐. 자, 明天찐. 그러면 내일 만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明天찐. 아, 명천견. 그렇죠. 약간 어감이 좋지 않다. 明天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 미션 여기까지만 외워도 오늘 미션은 클리어한 거예요. 레벨 2까지는 간 거예요. 인사 잘하면.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일 봐 이거예요. 그치 유리님 천재인가? 완전 잘한다. 여기다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 친구들보다 더 빨리 랩업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오늘은 광장이 내일밖에 안 가르쳐줬어. 근데 혼자 막 해보는 거야. 막 혼자 금요일도 넣었다가 수요일도 넣었다가 내일 모레도 넣었다가 혼자 그거를 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루에 한두 문장만 해야겠다. 그러면 오늘 한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유난 떨지 말고 오늘 한 것만 해야지. 그러면 니하오, 닌하오, 짜이젠, 민티엔젠 요것만 잘하면 돼요. 우선은 자 다시 한 번만 짜이젠, 민티엔젠. 근데 목표는요 요거를 보고 읽는 거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로 싹 넘어가가지고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한국어를 중국어로 동시통역을 할 수 있나? 이거를 한번 본인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봅시다를 우리가 뻥아치고 1분 전에 했어요. 1분 전에. 자, 1분 전에 공부했으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내야 돼. 그래서 실제 쪼랩들만 채팅을 좀 해보세요. 지금 채팅방 채팅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랑 함께 1년 동안 중국어를 함께 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오늘 뭔가 신기해서 들어와 보신 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글 소리 나는 대로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중국어도 써도 괜찮고 병어도 써도 괜찮아요. 자, 안녕히 계세요를 하려면 만져 이런 거 아직 안 알려드렸으니까 잘난 척 했는지 그만.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려면 짜이젠. 그렇죠. 짜이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짜이젠. 자, 굳이 내일이라는 만나는 시간을 넣어서 인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짜이젠은 헤어지고 다시 볼 경우 짜이젠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뵙겠습니다는 민티엔젠. 근데 이거 말할 때 이거 쓸 때도 민티엔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성조를 지켜가지고 민티엔젠, 민티엔젠 이렇게 인사하면 돼. 민티엔젠. 자, 너무 빠르지 않죠? 내일은 몇 성이에요? 밍, 티엔. 자, 들리는 대로 써봐. 몇 성인지. 저한테 성적 물어보신 분, 몇 성으로 들렸어요? 밍, 티엔. 어떻게 들었어요?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만큼 들을 수 있고요. 밍, 티엔, 티엔. 몇 성으로 들었습니까? 자, 본인이 몇 성으로 들었는지 써보세요. 밍, 그렇죠. 황금계란님 잘 썼어요. 밍, 티엔, 티엔.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틀린 사람도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자, 밍, 티엔, 티엔. 내 발음이 구렸을 거야. 여러분 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 발음이 구렸을 거예요. 민, 티엔, 찌엔. 그러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하이, 하노, 요 표현 배웠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채팅방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보스레벨 가보겠습니다. 보스레벨. 아까 여기는 그냥 필드였고요. 보스레벨 볼게요. 보스레벨에서는 바이바이도 영어로 BYE, BYE라고 쓰지 않고요. 절 배자를 두 개 딱 써가지고 이렇게 써. 바이바이, 바이바이. 근데 원래는 성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성조를 지키지 않고 그냥 안녕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바이바이인데 그럼 너무 촌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냥 영어 하듯이 바이바이라고 하되 영어로 BYE라고 쓰지 않고 자부심이 쩔거든. 완전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한자에 대한 한자 비심이 있기 때문에요. 영어같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라고 하지 않아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짜이찌엔 그리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인사를 막 내가 학생인데 막 교수님한테 막 바이바이 쓰면 살짝 긴장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우리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안녕 이렇게 인사할 때 바이바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채팅방이니까 이게 한자 쓰고 이러기 너무 힘들잖아요. 남들 다 떠났는데 빨리 써야 되니까 LOL 할 때 막 이렇게 약자 쓰듯이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중국어로는 빠빠거든. 그래서 안녕 할 때 빠빠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채팅방 했을 때는 빠빠 혹은 더 귀엽게 하고 싶다. 나는 기신궁꽃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빠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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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신 꿈꿨던 느낌으로 하고 싶다면 빠발려 빠발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냥 가볍게 쿨하게 서울 남자의 느낌으로 인사하시려면 빠빠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채팅방에서는 기분 좋게 쓸 수 있어요. 자, 빠빠 하고 빠발려, 빠빠 하고 빠발려. 원래는 빠발려인데 빠발로 이렇게 어기를 넣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게 약간 귀척, 요거는 약간 drunken eye, 요거는 그냥 쿨한 인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집해야 되는 아이템은 짜이찌엔하고 밍티엔찌엔. 요거 두 개는 오늘 수집해야 돼. 그치, 이러고 바로 방종하면 잘한 거지, 나쁘지 않은 거지. 중국어는 요헌두어 쯔춘, 쯔춘간, 쯔춘간이란 말은 이상합니다. 자존감 이상해.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데이 1, 2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30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랑 한 거라고는 안녕 하고 안녕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거 강의는 몇 부인가요? 오늘 1부. 오늘 1부예요. 60분 하고 10분 쉬나요?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빠빠. 이제 끝났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두 개 정도만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인사말 했고 내일은 고마워랑 미안해 뭐 이런 것들. 자, 고맙습니다. 한국계란님 황진지단 谢谢你的四个星期就非常的感谢. 일부러 막을 내립니다. 아, 오늘도 행막? 오늘 행막입니까? 부금 가야 되나? 행막 부금? 나는 오늘 기분 좋았는데? 나는 기분 좋게 잘했는데 왜 나 행막이라 그러지? 그래, 나는 괜찮았었는데. 어때?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따가 저기 스카이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빠빠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빠빠 쓸 수 있죠. 별론가? 요 정도 속도로 일부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초보인데 너무 빨리 하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잠깐 보자. 따라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요 정도 속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적 같은 게 처음에는 이렇게 짜치지만 되게 병맛이지만 요 아이템들을요 한 2주 정도만 모으잖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게 다채로워져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안녕도 그냥 친구한테 하는 안녕, 그리고 어른한테 하는 안녕 두 가지로도 배운 거고, 그리고 인사말도 친구들한테 채팅방에서 쓸 수 있는 인사말, 뭐 상황에 따라 모든 인사말을 배운 거니까. 오늘 시라우시님 고맙습니다. 시라우님 고맙습니다. 그치, 이거 진짜 포기만 하지 않고 컬렉션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기적이 시작돼요. 근데 보통은 컬렉션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막 짜릿한 맛을 못 보는 거야. 딱 3주 정도만 해보세요. 딱 3주 정도만 복습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누리님. 그런 건 얼마든지 밤을 새서라도 해줄 수 있어. 자, 하트 하트 별 하트 별 하트 하트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걸 중국어로 해보고 가세요. 그걸 지금 중국어만 해보고 가세요. 방송만 들어도 되나요? 남의 살 빼는 거 암만 쳐다봐도 내 살은 안 빠지거든요. 방송만 보기만 하면 안 되고요. 본인도 이렇게 컬렉션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살 빼는 거 뒷다보지 말고 내 살도 빼야 되니까. 자, 한 분 알레르기 있는데 중국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알레르기를 천천히 고치면서 그걸 약간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해야 돼요. 어쨌든 중국어는 이렇게 표기하지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문 알레르기도 함께 극복하셔야 돼요. 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복습하겠습니다. 인사말이에요. 내가 쪼렙인데 뭔가 되게 만렙인 분한테 인사할 때는 니하오, 니하오 공손하게 인사하면 되고요. 친구한테 인사할 때 니하오, 니하오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서는 뭔가 이거는 세련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세련된 외래어식 표현 하이, 할로, 하이, 할로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고요. 기분 좋게 하이, 할로. 자, 여기가 1랩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떠날게. 우리 이제 오늘은 안녕 하고 오케이, 바이. 자, 이제 오케이, 바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짜이찌엔. 이거를 잘가 이렇게 짜이찌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짜이찌엔, 짜이찌엔, 냉정하게. 떠날 때는 냉정하게 짜이찌엔. 그리고 밍티엔찌엔. 물론 우리는 내일은 쪼렙은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는 중급 공부할 건데요. 밍티엔찌엔, 밍티엔찌엔. 언 중국어가 안 돼요. 안 해봐서 그래요. 밍티엔찌엔, 밍티엔찌엔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고요. 내일 밍티엔찌엔 할 사람 있습니까? 내일은 왕초보 방송은 아니고요. 내일은 저기 방송이야.
내일은 초중급 방송. 그래서 내일 거는 한 레벨 한 100까지 올리신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할로 자이제 민텐제 츤츤데레데님 츤데레는 중국어로 먼싸오라고 하는데요. 금방 느시겠네요 츤데레님. 자 내일은 스킵이에요. 수요일 나오세요. 매일매일 하면 질리잖아요. 맨날 보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럼 좀 외우세요. 그날 외우세요. 제발 그날 외우세요. 밀리면 하기 싫어집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면 매주 토요일은 AI 모드라고 해가지고 AI 모드는 내가 쓰기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꼭 쓰기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스 레벨 거 해볼게요. 자, 인사할 건데요. 짜이찐! 말고. 민텐 우리 안볼 거니까. 민텐찐! 말고. 인사할 때 어떻게 또 하면 됩니까? 영어의 바이바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의 바이바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국어로 인사할 때. 우리끼리 할 때. 우리끼리 친해. 우리들이 친구야. 그러면, 빠이빠이. 바이바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쓸 때는 BYE 이렇게 쓰지 않고 한자로 절, 배자를 두번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로 인사할 때는 빠빠 혹은 빠빠려, 빠빠로 귀신 꾼 것도 이 느낌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빠빠, 빠빠려. 자, 여기가 데이 2였어요. 그리고 프리뷰만 잠깐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 날 감사 인사, 미안할 때 미안함의 인사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만나서 반가워라는 표현 진행해 볼 거고, 그리고 나서 같이 AI 모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저한테 되게 지긋지긋하게 하는 거몇 개씩 선별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국 문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할게요. 포기만 하지 않고 컬렉션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기적이 시작돼요. 자, 한분 알레르기 있는데 중국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알레르기를 천천히 고치면서 그걸 약간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해야 돼요. 어때?